방송 미션을 영상입니다. 레코딩 타임스. 네, 스튜디오 새 모델 지난 네. 시간에 그 구 버전과 비교해서 오늘 그렇죠, 사운드를 그렇죠. 들어볼 건데요. 이게 일단은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바뀌었지만 픽업이 바뀌었기 그렇죠. 때문에 분명히 사운드 차이는 있을 거예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200만 원대 초반대의 깁슨을 구매하면서 어떤 소리가 내 마음에 더 드느냐. 무조건 뭐 신제품이 내 마음에 들 거다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그렇죠. 네. 조합이죠, 조합. 490R, 498T 조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구 버전인 거고 이번에 이제 버벅 조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과 비교를 해보시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그리고 그 이전에 또 다른 모델들 그 기어타임스 참고하셔서 깁슨이랑 협업한 에피폰의 그 100만원대 그렇죠. 후반 제품들하고 비교해보셔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어떤 건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가 흔히 기피폰이라고 얘기하는 그 깁슨이랑 협업한 이번 에피폰 모델이 490R, 498T를 썼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이 스튜디오 9 버전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픽업은 같은 거잖아요. 그랬을 때 이제 그 두 가지에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나중에 기회 되면 렉탐에서도 한번 이 좀 궁금하긴 하네요. 기피폰과 깁슨 비교 이런 거 비슷한 가격대 한번 기회 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번 거 237만 원이고요. 그리고 바인딩이 조금 더 넥 쪽에 하나 더 들어가 있다. 조금 있어요. 그 정도. 그리고 버스버커 프로 2 이건 기탐에서 78점 받았고요. 깁슨 스튜디오의 품격 이게 그 기피폰은 할 때 한 줄평이 계급장 떼고 붙어 이거였거든요. 근데 요거 레스폴 스튜디오 할 때 한 줄평은 계급장 떼도 쉽게는 안 짐 이거였어. 그런 느낌으로 그래도 깁슨은 깁슨이다. 썩어도 준치다. 부자 망해도 3년이다.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사운드 녹음해 보겠습니다. 네. 네, 저번 시간 녹음했던 스튜디오 9버전 사운드 일단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. 네. 아이 좋다. 저는 늘 항상 이게 이상하고 신기하고 좀 그런 게 있는 게 험버거 픽업 두 개 달려 있는 기타인데 왜 깁슨에서 여야지 이 느낌이 나는지가 의문이에요. 지금도 진짜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는 건지. 그러니까 깁슨이 지금의 깁슨의 그런 포지션이 됐겠죠. 그죠. 네. 네, 가볼게요. 좋습니다. 뭐 기분상으로는 개인이 좀 더 자글자글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드는데 이따가 뭐 트랙별 비교해보면 확실하겠죠. 네, 가볼게요. 형님이 그렇게 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좀 더 그 쫀득하면서 하이가 꽁냥꽁냥하다 해야 되나? 네. 그게 좀 들리는 것 같긴 해요. 네. 기분 탓일지 아니면 정말 1대1 비교 가능하니까 뭔가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죠 그죠 그죠. 가볼게요. 좋습니다. 가볼게요.
좋습니다. 사운드 한번 비슷한 밸런스로 정리해 볼게요. 비교가 기대됩니다. 네. 네, 가볼게요. 네. 그럼 일단 백킹부터 바로 비교해 볼까요? 네. 그러면은 9버전 네, 이게 405와 458T였고요. 네. 신버전. 네, 이 백킹 열리는 시점 다이렉트로 한 번씩만 더 들어볼게요. 네. 백킹 열리는 시점 신버전. 신버전이요? 오케이. 9버전이요? 어, 확실히. 확실히 신버전이 우리가 그 느낌이 아까 괜히 그랬던 게 아니고 기분 탓이 아니었고 실제로 좀 더 하이 쪽이 좀 시원하게 열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버벅에서 좀 잘 느껴지네요. 그 아무래도 이 사고팔이랑 버벅의 픽업이 이 EQ 세팅이 다를 테니까 네. 그럴 것 같고요. 그러면 이때 또 중요한 클린 톤 한번 네. 들어봐야겠죠. 9버전입니다. 버전입니다. 좀 맑아요. 오케이 오케이. 좋아요. 이게 그런 것 같아요. 그 약간 블루스 좋아하시고 그 예를 들면 조금 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소울 쪽이라든가 좀 그쪽 관련된 음악들 있죠. 그러니까 좀 진한 음악들 그런 거는 9버전이 좋은 그렇죠. 것 같아요.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조금 더 시원한 락 음악이라든가 아니 뭐 팝적으로 팝적으로 좀 해석하고 뭐 지금 뭐 예를 들면은 뭐 인우 형이 하고 있는 작업 같은 거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좀 여기저기 좀 다 고루고루 쓰고 싶으면 신버전이 좀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제 생각에. 그렇죠. 대중적인 접근은 신버전, 장르적인 접근은 9버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네. 지금 이렇게 확실히 두 개의 사운드 차이가 있다는 걸 저희가 네네. 체감을 네네. 해봤고요.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나온 그 에피폰의 최근에 깁슨이랑 협업한 그 픽업이 지금 9버전이랑 동일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. 네네네네네. 이것도 나중에 기회 되면 똑같은 데다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고 싶네요. 네, 좋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본 결과 둘 다 어쨌든 깁슨은 깁슨이었다. 네. 그리고 사운드 좋고 가격도 저렴한데 두 가지 버전에 이렇게 사운드에 레코딩을 해놨을 때 결과물 차이가 확실히 뉘앙스가 네네네.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디테일을 고려하셔서 구매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유, 아주 좋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레스폴 스튜디오 9버전 신버전 비교해봤고요.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비교 네. 그리고 기피폰 또 그런 것도 있어요. 겁나 비싼데 에피폰인 거 앱슨이라고 하죠. 그죠. 기피폰, 앱슨, 네. 깁슨 뭐 다양하게 가져서 또 비교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깁슨의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준다면 뭘 가져가실 건가? 아,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 중에 구형 버전의 톤이 없기 때문에 저는 구형 버전. 버전
그렇죠. 저는 없어도 신버전. 그렇죠. 확실하네요. 네네네. 네, 이렇게 또 저희 취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다음번에 더 재밌는 기어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해 주시죠. 네,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. 고딩 타임스.